2023년 12월 서울시는 이수 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사업은 국내 최초로 도로터널과 빗물배수터널을 함께 짓는 사업으로 이수 과천 복합터널 사업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화됩니다. 판교 또한 개발 호재가 많은데 충북 충주에서 서울 강남의 관문인 판교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중부내륙선 충주 판교 KTX 직통열차 개통식이 2023년 12월 충주역에서 열려 두 지역 모두 다양한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처럼 경기도 최상급지임에도 아직 개발 호재가 많은 과천과 판교쯤 어디가 진짜 경기도 대장지역일까요? 오늘은 한국판 실리콘밸리 판교와 서초생활권 과천의 입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판교 과천 입지 분석. 2024년 기준 과천시 전체 인구는 8만 1000명이고 판교에 포함되는 백현 3평 운중 판교동의 인구는 10만 6000명이며 직장인 평균 연봉 판교 6천만 원, 과천 5,100만 원으로 판교의 평균 연봉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강남 서초생활권인 과천 30평형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는 15억 7천만 원이며 판교 15억 1천만 원으로 비슷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대장 아파트를 비교하면 판교의 백현동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30평형이 21억 8천만 원이며 과천 중앙동 푸르지오 서밋 30평형 20억 4천만 원으로 대장 아파트의 시세도 비슷한 편입니다. 2023년 4분기 과천의 신고가 7건, 판교 한 건으로 과천의 신고가가 많았고 2023년 하반기 판교는 128건, 과천은 267건으로 과천의 미분양이 많이 발생했으며 과천 276건, 판교 136건의 역전세가 발생해 두 지역 모두 비교적 양호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통 및 개발 호재 비교 분석. 서초생활권인 과천과 양질의 IT 일자리로 구성된 판교 두 지역 모두 고소득 일자리 공급 입지로 상대적으로 자체학군과 자체상권 형성이 부족한 특징이 있는데요. 강남생활권인 과천의 경우 2024년 1분기 기준 과천주공 89단지는 시공사 선정 단계이고 10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단계이며 3기 신도시 사업이 진행 중으로 경기권에서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하게 될 전망입니다. 과천 3기 신도시는 강남과 더 가까운 입지로 양재 서초생활권인 대한민국 최고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 호재인 3기 신도시 외에도 과천은 강남생활권의 장점을 살려 하수처리장부지 개발, 과천 위례선 교통 및 개발 호재의 시너지가 더해져 양질의 인프라가 더욱 확장될 전망입니다. 2023년 12월 헬스케어 중견기업인 세라젬은 판교의 통합연구개발센터 헬스케어 이노타운을 개소한다고 밝혔는데 약 800평 규모로 기존 R&D센터, 내 기술연구소뿐만 아니라 디자인 연구를 담당하는 디자인 혁신센터 등 판교에는 IT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인프라가 확장되는 분위기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되는 자족도시 판교의 경우 기업 인프라가 더욱 확장되고 있는데 그중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은 약 6만 2천평 부지의 총 사업비 6조 2천억 원의 초대형 규모의 개발 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전시 컨벤션 시설, 공공지원 시설, 호텔, 업무 시설, 쇼핑몰,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로써 백현마이스 단지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 특별도시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는 GTX A노선과 신분당선 연장, 월판선, 8호선 연장 등 다양한 교통호재와 제세판교 테크노밸리가 2024년 완공될 예정으로 교통환경과 기업 인프라 위주의 개발 호재가 많은 편입니다. 3기 신도시로 강남과 더욱 가까워지는 과천은 초고가 아파트들의 대규모 공급으로 학군과 양질의 인프라가 더욱 확장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와 서초생활권 과천의 부동산 입지 비교를 해봤는데요. 경기도의 진짜 대장 지역은 어디일까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